1952년 연합군 사령부가 일본을 떠나면서 흩어졌던 우익 세력의 전범들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정치권으로 속속 모여들게 되는 거였죠. 전범. 그들이 만든 대표적인 정당이 바로 현재 집권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당. 자민당. 일명 자민당이 됩니다. 자민당은 먼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일본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거였죠. 당시 경제 개발은 일본 사회의 최대 과제였고 자민당의 주장은 일본 국민들에게 좀 먹혀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국가 주도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며 일본 경제의 희망으로 떠오른 인물이 있게 됩니다. 바로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저 사람? 자민당 세력의 핵심인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57년 일본 총리에 올랐던 인물인데요. A급 전범 용의자이기도 했었고 얼마 전 사망한 아베의 외할아버지. 그런데 당시 일본 자민당과 기시 노부스케는 일본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자이니치 코리안을 이제 손꼽게 되는 거죠. 당시 무국적자였던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던 터라 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았거든요. 일본 외무성이 1959년에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약 8만여 명. 이들을 구제하는 비용이 연간 17억 엔이 든다. 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당시에 이제 이 아사히 신문은 이들 중 약 80%가 실업자라고 하는 보도를 이제 하기도 했을 정도로 상당히 측면을 구성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자기들이 보호를 안 해주니까 그렇지. 네, 그렇죠. 결국 기시노부스케와 자민당은 골칫거리로 낙인 찍은 자이니치 코리안에 대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북한에서 날아온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이들은 기회로 삼게 돼요. 북한에서요? 전혀 지금 생각지도 못한 북한. 뭐야?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해주 도시건설사업소. 건설자들과 네. 기중기를 설치하고 있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건설한다라는 거죠. 이건 북한이 사회개혁과 생산증대를 위해 1956년에 시작한 천리마운동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팸플릿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차별과 가난으로 생활이 너무 지쳐있을 때 네.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이 한반도에 있는 네. 조국의 사진을 본다고 하면 네.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일자리다! 일자리를 찾아서 저기로 그렇지. 가야겠다. 그리고 같은 그렇죠. 노동을 할 바에는 우리 민족이 있는 곳, 나를 그쵸, 이해해주고 그쵸. 차별 안 받는 곳으로 가야지. 귀국해서 일해야겠다. 네. 네. 그러니까 수많은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지상 낙원인 북한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됐던 거죠. 아, 그래요? 맞도나 시고토니와 아리츠케즈 神奈川のある部落では、ゴミの中から1日300円を拾って食いつないできたのだ。だから、この人々は、今、毎晩の平常放送をかぶりつくようにして聞いている。帰ってくれば仕事も住宅も与えてくれるというラジオ。この人々は、北線にこそ新しい未来があると信じている。 그래서 언젠가 고국에 돌아가리라 생각한 그 타이밍이 바로 이때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때 자민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이제 자이니치 코리안을 한국으로 보내버릴 수 있는 좋은 구실. 네, 맞습니다. 결국 자민당은 이른바 북송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기시 노부스케는 자이니치 코리안에게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인도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북한으로 갈 수 있게 지원했던 겁니다. 대체 이들의 속내가 무엇이었을지 귀환 업무를 주도한 일본 적십자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제1조선인의 생활이 점점 곤궁해지고 있어 귀환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귀찮은 조선인을 일본에서 한 번에 없애는 것이 이득. 쫓아내려고 하네요. 예. 되게 기분이 별로... 결국 북송 사업은 경제 복구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자민당, 그리고 전후 재건을 위한 노동력이 필요해진 북한이 자이니치 코리안의 귀국을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하면서 추진하게 되고 1959년 빠르게 성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이니치 코리안 사회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을 대변하는 제1본 대한민국 거류민단, 즉 민단과 그리고 북한을 대변하는 제1조선인 총연합회, 즉 조총련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거죠. 조총련은 일본 내의 차별을 더 이상 겪기 싫으니 북한으로 가자고 주장했지만 민단은 반대했습니다. こうした中で朝鮮人総連の宣伝カーは 活発な帰国運動を続けている。在日朝鮮人が日本での生活の道がなくても、そのまま飢えて死ねと言わんばかり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だが一方では、北線のデマに乗るなという韓国居留民団の反対運動も次第に高まってきた。 하지만 결국 많은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선전을 믿고 북한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처음 북송선에 올랐던 자이니치 코리안의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다들 북송하고 있는 거죠? 네, 북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좀 설레하는 모습이네요. 웃으면서 이렇게 잘 가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환송하는 거죠. 다들 조국으로 돌아간다라고 네. 하는 어떤 기쁨에 이제 설레는 표정들이죠. 가면 이제 생활 형편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겠죠. 네, 차별도 없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당시 일본 기사를 한번 아야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오른쪽과 왼쪽 신문 모두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포장을 하고 있죠. 어떤 분위기였는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1959년부터 180여 차례에 걸쳐서 떠난 사람들은 모두 10만여 명이었다라고 해요. 와, 엄청 많이 북한으로 그렇게 많이 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북한으로 돌아간 이들의 삶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네. 좀 비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이게 거짓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게 거짓말이었어? 그때 당시 배를 탔을 당시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으니까. 그날 밤은 바다에서 자거든요. 배가 부두에 이렇게 딱 닿았을 때 꽃다발을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흔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영양상태가 나빠서 사람들이 탁 주저앉았지요. 물질적으로 완전히 가난했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길가에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나뒹구는데 몇백만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 일본에서 간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어요. 상당한 수가 굶어 죽었어요. 그쪽으로 정신병 앓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북한에서 진실이 전해올 때까지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이니치 코리안 사회에도 좀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왜요? 학교인 일본 수상 반대에서 과거 14년 동안 약들어오던 우리 한국과 일본의 국교를 맺는 새로운 협정이 조인 체결됐습니다. 그 결과 1965년 일본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조선족 중 한국 국적으로 변경할 시 협정 영주권이라는 걸 부여하기로 합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자이니치 코리안에 대한 법적 지위 협정 주요 내용. 광복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직계 존속에 한해 영주 허가 신청을 기한부로 접수하여 영주권을 부여할 것. 그리고 이때 33만여 명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우익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자이니치 코리안 사회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일본 사세보항을 출발한 미국 함선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집단 패닉에 빠지게 되면서 우경화 사회로 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우경화? 대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사 제목을 읽어줄래요? 북한 미 함선 83명 납포. 납치했다는 거네요? 네. 이 사건을 당시에 함선 이름을 따서 푸에블로 납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냉전 대립이 한창이었을 당시 미 해군은 북한의 정보 수집을 위해 일본 사세보항을 떠나 북한의 원산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경비정의 공격으로 한 명이 피살당하고 해군 승무원들이 북한군에게 붙잡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머. 미 해군 역사상 외국 군대에게 군함이 피랍당한 최초의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 큰 사건이네. 네, 그렇죠. 결국 미국은 베트남으로 향하던 핵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와 함선 3척을 되돌려서 원산만으로 향하게 됩니다. 게다가 300여 대가 넘는 미군 전투기가 출동태세를 갖추는 등 순식간에 동아시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을 했던 거죠. 교수님, 근데 이게 왜 일본 사회를 뒤흔든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불과 20여 년 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파괴됐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되살리게 되는 거였죠. 게다가 그해 일본은 세계 경제대국 2위 자리에 올랐던 참이었거든요. 풍요로운 시대를 막 누려보려고 하던 참에 또다시 전쟁의 위험에 놓인 것이 되는 거죠. 납포된 미 해군 승무원들이 풀려나기까지 이러한 위기감이 약 11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요. 결국 핵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일본은 자신들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바로 북한이다 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서 반공을 주장하던 일본의 우익 세력은 점점 더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던 그때 그 표적이 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또 바로 자이니치 코리안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이요, 이번엔? 예, 치마저고리. 네? 치마저고리. 자이니치 코리안 학생들 중에서 특히 여학생들의 옷차림을 거슬려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저고리가 한복이네, 있다. 한복. 그렇죠? 예쁜데. 되게 단정한데? 이 옷차림을 한 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일명 조선학교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일본에서 북한에 대한 위기감이 가중되던 그때
북한 관련 뉴스에서 봤던 옷차림이 네. 초선학교 여학생들과 같다는 걸 본 거죠. 아, 자기들의 위협이 되는 그 존재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걸 본 일본인들은 그 북한과 조선학교를 동일하게 보기 시작을 와, 하는 거죠. 진짜 어이없다. 특히 또래였던 일부 일본인 학생들은 조롱을 넘어서 공격성까지 드러냈었는데요. 이들은 조선학교 여학생들이 치마를 들추거나 치마저고리를 몰래 면도칼로 찢는 등 각종 희롱과 테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조총영계 교포들에 대한 일본 사회 차별의 상징이 된 찢겨진 저고리. 일부 일본인들의 이른바 이즈메로 총영계 여학생들이 교복으로 입는 치마저고리가 흉기로 찢기는 등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를 지켜보던 조선학교 남학생들과 일본인 남학생들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패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점점 늘어났었는데요. 아. 그리고 그 다음 날 고쿠시칸 대학에 다니는 또 다른 수명의 학생들이 마늘 냄새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심지어 우산으로 이들의 가슴을 찌르고 걷어차기도 하는 등 조선학교 학생 7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朝鮮攻勢を高田馬場駅で襲う。待ち伏せ、黒電止める。凶器も準備。11人逮捕。 교수님 그러면은 뭐 결국 일본 우익이 내건 이 반공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일부 일본 학생들이 약간 선동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한 적개심의 대상이 북한이었고 북한을 대신할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존재가 자이니치 코리안 학생들이었던 거죠. 고 임현 일군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동료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가진 멸시를 받다가 지난해 9월 고층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자살했는데 임현 일군의 유서 중 애들에게 복겨 학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산다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나는 자살합니다.